이정기 오늘의 이야기 3년 고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야.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어. 왜 고개 이름이 3년 고개냐고? 이 고개에서 한 번 꼬닥 넘어졌다 하면은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딱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거든. 아이고, 이제 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니 3년 고개로는 아무도 다니질 않았어. 이런 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마을에 약초를 잘 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으니 그 곁에는 늘 수다지기 토끼가 있었다. 어쩌고저쩌고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말이야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자자 이 약초 한번 먹어보세요.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구르던 사람도 낫게 하는 만병통치 약초입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며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칠복이가 다 죽어가요. 뭐? 아니 내 귀한 손자 칠복이가? 그래 의원은 다녀가느냐? 네 의원도 모르겠다며 그냥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빛의 속도로 손자에게 달려갔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이 할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님 우리 칠복이 괜찮겠죠? 아우 걱정을 마세요. 우리 약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칠복이 병을 낫게 하는 약초 우리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그래야지. 칠복이 병을 고칠 약초가 어디에 있을까? 아니 설마 없는 거? 딱히 3년 고개! 그래, 내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 3년 고개에 가면 있을 거야. 아유, 3년 고개야? 아유, 무서워라. 그리하여 이 둘은 3년 고개로 향했는데? 토끼야, 무섭냐? 그냥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내 후딱 약초를 캐서 돌아올 테니 알았냐? 여기서 혼자 기다리라고요?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3년 고개를 가는 것도 무섭고 아이고 모르겠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그리하여 토끼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 고개에 오르게 됐어. 약초도 구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정말 다행이죠. 그쵸 그쵸. 그래도 이 3년 고개를 다 넘어갈 때까진 조심해야 한다. 아이고 이제 다 왔는데요 뭘. 이런 3년 고개에서 벌려당 넘 어 잡다. 다 와서 넘어지다니. 이제 어떡해요? 어떡해?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3년밖에 못 사는 거죠. 아이고. 그 시간 이후 수다쟁이 토끼는 도통 말이 없어졌어. 그저 넋놓고 할아버지만 보고 있었지. 3년밖에 못 살아도 우리 칠복이 살릴 약초를 구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네, 다행이네요.
전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를 3년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안타까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어. 좀 좋아.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 약초 구하러 갔다가 그랬다지. 아이고, 안 됐네. 보낸다, 억지로.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칠복이도 이 소식을 들었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칠복이는 꽁무니가 빠지게 슝 달려갔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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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아버지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토끼, 네 병도. 칠복이, 네가 말이야? 네가? 무슨 수로? 삼년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그럼 두번 넘어지면 3년에서 또 3년, 6년을 살 수 있고 세번 넘어지면 3년에서 또 3년, 또 3년, 9년을 살 수 있다! 이거지! 옳거니! 그 다음 이야기는 뽀뽀뽀 친구들도 알겠죠? 한번 넘어지면 3년 살고 두번 넘어지면 6년 살고 세번 넘어지면 9년 살고 할아버지와 수다쟁이 토끼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예 그냥 대굴대굴 굴렀다지. 그리고 그 뒤로 할아버지와 수다쟁이 토끼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3년 고개 여기서